너무 예쁘죠?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 아이 이름은 솔채라고 합니다. 제가 이 아이를 여러 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. 너무 예뻐서 한번 키워봐야지 했는데 마침 하나 인연이 되어서 온 아이라 지금 첫 장면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요. 정말 예쁘죠? 요 꽃은 당근마켓에 만나고 보니까 또 저의 구독자님이시라고 해서 또 얼마나 또 반가웠는지 또 이렇게 저에게 왔답니다. 너무 예뻐서 또 우리 꽃님들 또요꽃 키워보고 싶어서 또 그러시는 분들 나오실 것 같아요. 화초랑 화분이랑 화산석 화분이랑 찰떡이죠. 이렇게 예쁩니다. 이 아이는 야생화이면서 또 월동도 되는 기특하고 예쁜 아이입니다. 목마가리 씨 한번 개화를 하고 또탁 잘라내고 또 분갈이를 하고 여름날 준비를 했는데요. 여기가 또 꽃대를 엄청 올려주고 또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. 이 목마가렛이 정말 화사하고 이쁜 것 같아요. 꽃 색감도 다양하고 또 헛겹이든 이 겹이든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정말 사랑스럽죠? 이 색깔도 첫그 꽃보다는 두 번째 꽃이 색감이 약간 흐려지면서 좀더 자연스러운 색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여름만 잘 지내면 아주 너무 베란다에서나 정원에서나 효자꽃이죠. 우리 꽃님들은 다이꽃 하나쯤은 다 키우고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. 그만큼 사랑받는 목마가렛입니다. 그리고 유리호프스 이제 완벽하게 노지에 적응을 했습니다. 이파리도 짱짱하고요. 늠름한 S라인. 이 바디 좀 보세요. 정말 예쁘죠? 이렇게 멀리 가까이서 보나 멀리서 보나 예뻐요. 유리호프스도 색감도 화사하고 또 무난하게 꽃 피워주는 아이라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세요. 저도 좋아합니다. 쭉 카네이션. 어린이 집이나 이런 행사할 때도 이런 걸 꽃바구니에 많이 담아서 가정으로 보내잖아요. 저도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요. 저기 노지에다가 돌담에다가 심으려고 갖다 놨더니 동생이 또 이쁘다고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놨습니다. 화분에 심어놓고 또 자기가 심어놓고 이쁘다고 감탄을 하죠. 색감이 좀 은은하고 예쁘긴 합니다. 꽃이 질 무렵에 또 심어주고 또 삽목도 하고 한번 해볼게요. 두 색깔이 대비되면서 참 예쁘죠. 청화극도 끊임없이 하나씩 하나씩 꽃을 보여주면서 꽃대를 많이 올려주고 있죠. 그렇게 사랑스러운 또 청색 계열 꽃을 우리 꽃님들이 많이 좋아하시죠. 그래서는 팝콘 베고니아입니다. 팝콘 베고니아는 팝콘 베고니아대로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사랑하시죠. 야, 이도 무난하고 꽃도 끊임없이 피워주고 해서 정말 키워볼 만하답니다. 무난하죠. 뭐 햇볕만 좋으면 이 아이는 100점 만점 100점입니다. 이거 보세요. 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. 너무 예뻐요. 아, 목마가레 또 여기 또 있죠. 요 색감은 요 색감대로 부드러운 핑크색이 참 예쁘죠. 그 뒤에 목마가레, 대박 목마가레. 꽃송이가 몇 송인지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. 저는 셀수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앞에 정말 핑크한 겹 목마가렛입니다.
처음에 나온 겹이랑 조금 색감이 조금 더 연하면서 또 사랑스러운 핑크색이죠. 그것도 요 아이는 랜디 제라늄 계의 캔디 플라워라고 하는데요. 요 아이 근데 색감이 사랑스러워서 여러분들 굉장히 또 선호하시고 또 많이 키우시죠. 여기서 지금 노지에 내놓으니까 끊임없이 또 꽃대를 올려주면서 개화 기간이 한두 배나 되는 것 같습니다. 베란다에서는 벌써 꽃이 거의 다 지고 또 베란다에서는 좀 일찍 피고 일찍 지는 것 같습니다. 또 새로운 꽃대들이 올라와도 힘이 없어요. 베란다에서는 햇빛이 부족해서. 근데 이렇게 노지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꽃 잘라주고 나면 그 옆에서 또 꽃이 올라오고 한동안 더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죠. 그리고 이 겹처럼 꽃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. 얼마나 이쁜지 사랑스러운지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. 좀 이렇게 뽀샤시 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청순해 보인다고 하나요?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. 예쁘죠? 너무 예뻐요. 이 아이도 노지 월동 되면서 이제 이렇게 해마다 예쁜 꽃들을 피워주는데요. 일반적인 헛꽃하고 겹꽃하고 저는 겹꽃이 원래 처음 대하는데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헛꽃도 정말 예쁘거든요. 찐 보라색이 있는데, 요 보세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요 보세요. 겹이 보이죠? 종처럼 생긴 겹이에요. 이 목마가리에서 정말 칭찬을 안 할래요? 안할 수가 없어요. 아, 정말 예쁩니다. 예뻐요, 예뻐요. 꽃이 좀 작으면서도 이렇게 수많은 꽃을 이렇게 올려주고 목마가렛을 안 좋아할 수가 없죠, 그죠? 이렇게 전체적인 수영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예쁘죠? 화분을 조금 큰데 심어줬더니 훨씬 더 꽃을 풍성하게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젠이 정말 힘 없다고 햇빛 못 받은 아이의 표본이라고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서 비교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. 한 일주일 햇볕 이렇게 보고 색감이 이렇게 예뻐졌습니다. 이렇게 예뻐져도 되나요? 정말 예뻐졌죠. 제니에 반할 만합니다. 요즘 또 싹스러미 꽃을 많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. 이 꽃은 정말 사랑스럽죠. 하늘나늘하니. 너무 웃자라서 제가 이렇게 정원에 데리고 왔어요. 이제 조금 짱짱하게 한여름, 여름 내내 이제 좀 쪼그라들도록 여름 햇볕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되겠습니다. 꽃하면 또 미스러워지죠. 보세요. 내놓으니까 이렇게 색감도 이쁘게 짱짱하게 이렇게 여름맞이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크리스마스 로즈도 데리고 왔는데요. 화단에 심어줄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작은 꽃은 늦게 올라온 아이예요. 꽃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이 상태에서 굉장히 오래 가요. 노지에서 월동되고요. 이 아이는 정원에서 그냥 월동할 수 있는 아이라 한동안 지켜보다가 정원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아주든지 해야 되겠어요. 아, 물망초가 굉장히 많이 컸어요. 이 물망초를 제가 화분이 뚝 속에 흙판에다가 화분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놨습니다. 한동안은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.
그리고 여기 남도 자리 좀 보세요. 남도 자리 꽃 피는 거 좀 보세요. 밥도 엄청 많이 늘었고요. 얘 정말 효자 같아요. 예쁘죠? 꽃 맺힌 거 전부 꽃이 맺혀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워요. 자, 캄파눌라 겹도 이제 엄청 많이 필 것 같아요. 어때요? 엄청 올라왔죠? 그리고 나비수구 제가 이거 면목대에 반해가지고 이것도 당근마켓 구독자님께 만나고 보니 구독자님이셨어요. 이렇게 저렴하게 예쁘게 키우신 걸 저에게 저렴하게 주셨어요. 이렇게 외목대 잡힌 목질화된 나비수국을 화분에 심어서 10,000원이면 잘 산 거죠. 너무 예뻐요. 꽃이 정말 나비같이 생겼어요. 이곳에. 이 아이는 호주 매화입니다. 제가 위에 어제도 가지치기 했고요. 이렇게 빵빵하게 키우려고 열심히 가지치기 하면서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. 이 아이는 물 마르게 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? 그리고 이 칼란디바 좀 보세요. 제가 외목대로 잡아서 키우고 있는데요. 늦게 꽃이 펴서 이렇게 지금도 아주 꽃이 생생하게 지금 몇 송인가요? 꽃이 지금 베란다에서 햇빛이 덜 들어서 이 꽃대가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. 햇빛을 많이 보면 꽃대가 이렇게 길지 않거든요. 여기서는 봄에 또 봄부터 가을까지 달달 구워서 실내로 들어가면 내년에 또 더 예쁘고 풍성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의 칼란디바 카랑코에 진드물 낀 거 싹둑싹둑 잘라서 삽목하세요. 이렇게 잘라서 꽂아놓은 거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죠? 이 아이가 여름 동안 또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랄까요? 이렇게 하나씩 꽂아놨기 때문에 이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우면 외목대가 되는 거죠. 그대로 키우면 풍성한 화분이 되는 거고요. 제가 로벨리아를 소개를 잘 안 시켜드렸는데요. 보라보라 한 거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이 색감이 조금 연하게 나오는데요. 엄청 진한 청보라. 네,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하늘하늘하니 여리여리하니 예쁩니다. 그리고요. 옐로우 엔젤. 이거 참 이름도 참 생각이 날듯 말듯 맨날 그럽니다. 너무 예쁘죠? 분이 작아서 물 자주 줘야 되겠어요. 금방 물 안 먹으면 금방 표시가 나요. 요 아이도 정원에서 노지 월동되는 아이라 요거 나중에 삽목해서 정원에 좀 심어야 되겠어요. 이런 게 다 삽목 대상이죠. 꽃이 이렇게 많이 펴줍니다. 근데 저녁 되니까 조금 꽃이 많이 오므려 드는 것 같아요. 낮에는 활짝활짝 웃었죠. 그리고 밀레니엄 벨 좀 보세요. 요즘 한창 미모가 아주 막 뛰어납니다. 아주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페추니아 종류는 정말 햇빛이 중요하잖아요. 끊임없이 꽃을 피워주기도 하고 예뻐서 많이들 키우시는데요. 이 아이는 정말 실내에서는 정말 힘든 아이고요. 실내 베란다에서도 거리대 나가야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. 지금 햇볕에 계속 두니까 짱짱하니 너무 예쁩니다. 그리고 이 블루 다이아몬드. 이 아이들이 요즘 꽃을 너무너무 많이 보여줘가지고 정말 어디서 이렇게 꽃이 많이 올까 싶을 정도로 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커다란 화분에 이렇게 분갈이 해줬더니 또 꽃을 또 이게 이렇게 많이 제가 16cm 화분에서 이렇게 한 20cm 넘는 거리분에다가 분갈이 해줬더니 또 이렇게 여기다 꽉 차게 자라주네요. 꽃이 정말 많이 맺혔죠. 여기 보세요. 꽃바구니보다 더 꽃바구니스러워요. 그리고 황산적인 색감에
한련화, 한련화. 정말 이 색감을 따라갈 색감이 없는 것 같아요. 꽃이 맺힌 거 보이죠? 벌써 꽃이가 큰 꽃이 몇 개나 맺혔어요. 이거 보세요. 꽃이 노랗게 익어요. 익으면 저절로 떨어지거든요. 그때 이렇게 화분에 묻어두면 또 그때부터 다시 새싹이 나서 초가을쯤에 또 꽃이 피거든요.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. 이 너도부추 어제 싹 잘랐더니 오늘 또 새롭게 꽃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. 오늘 화분에 있는 꽃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또더 예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